안녕하세요. 김예원입니다. 제가 텐 아시아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함께하는 스타 책방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유치원이 끝났어요. 저 앞에 엄마가 보여요. 눈에 모래가 들어갔나 봐요. 엄마가 코코 얼굴을 털어주어요. 신청을 태운 배는 흘러흘러 인당수에 다다랐어요. 청아, 내 효심이 참 지극하구나. 내가 때를 도와 널 바깥 세상으로 보내주마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도 있고 견우와 쟁여도 있고 절주부전도 있고 너무 많아요. 저는 모든 동화가 사실 어른 동화라고 생각도 하거든요. 세상의 진리와 어떤 교훈들과 깨우침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은 동화들이 많습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만화보다는 동화나 인형극을 훨씬 더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적에 나의 놀이라고 하면 동화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달자로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. 구독 꾹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